네, 방금 들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북한이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어제 국경선 부근 포병 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서 대상물을 타격하고 이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서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